자, 여러분 73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지금도 토양 관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겠는데요. 토양 관리 들어가기 전 앞서서 여러분들이 밭농사 지시면서 누구나 거의 공통적으로 결정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자, 밭에 이렇게 하고요. 두둑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풀안 나게 하려고 비닐 쌌습니다. 자, 꽃 심었습니다. 심었죠. 자, 여기 풀안 나게 하려고 다시 흙으로 덮습니다. 또더 지독한 사람은 여기에다 깝니다. 이렇게 깔아요. 그죠? 이게 다 하시죠? 근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데, 여러분, 저 사진 볼까요? 여름에 뜨거운 날, 예? 뜨거운 날, 자, 외부 기온이 34도, 지표 1cm 몇 도입니까? 45도 넘어갔죠. 그죠? 자, 이 15cm, 이 깊은 데까지 30cm입니다, 여러분. 30도입니다. 자, 결과도 이런 결과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불덩어리. 그러면 여기 불덩어리에서 여기 막혀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게 위로 다 치솟으니까 여긴 더 뜨겁겠죠? 예? 여러분이 현재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하고 있는 농법은 어떤 농법이냐? 아주 뜨거운 여름날 검은색 자양 속에다가 내가 키운 어린아이를 넣고 문을 닫고 나오는 농법이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여기가 불덩어리인데 뿌리가 활짝이 될것 같아요? 활짝이 안 되니까 뿌리가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을 농사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간단한 평범한 상식입니다. 자, 여름 농사는 지온 관리가 핵심이다. 이 하우스는 몰라도 노지에서는 직격탄을 맞게 돼요. 햇볕. 요 장마 끝나면서 고추 농사가 다 착살나죠. 그 이유를 여러분 뭐 탄저 때문에 뭐 흰가루 때문에 그러는데 뿌리 때문에 그래요. 왜? 자, 장마 이후에 딱 지나면서 햇볕이 가장 강렬하죠. 그때 여기 초고온으로 가는 거예요. 손조차 넣기 어려운 뜨거운 토양으로 뿌리가 다 작살나서 하루아침에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농사가 규모가 작다 그러면 제초 매트를 바꾸기를 권해요. 제초 매트는요, 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밖에 온도보다 이 땅의 온도가 더 낮아요. 제초 매트로 나오는 거는 100m에 3만 4천 원 정도 그리고 5년 쓸수 있어요, 5년 동안. 농사 규모가 작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5년 동안 연속 쓰는 거 하면서 멀칭을 비닐 멀칭이 아니고 제철 매트 멀칭으로 바꾸자. 그러면 이게 공기가 숨으시기 때문에 지온 관리에 용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규모가 크다. 그럼 뭘 권장하냐면 절대 이 위에 흙을 덮지 마세요. 아유, 흙을 덮는 새끼는 미친 새끼들이야, 완전히. 풀 나무 좀 어때? 좀 나무 어때요? 그리고 이 덮지 않으면 비닐 날아가잖아. 그럼 옆에다가 흙을 덮어요. 흙에다 흙을 넣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뜨거운 게 위로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고온기 들어가면 옆에를 푹푹 뚫어야 돼. 이렇게 뚫어야 돼. 그러면 뚫으면서 어떻게 해? 위에 공기 날아가면서 옆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럽게 기분 나쁜 기술을 권장하겠습니다. 뭐냐? 이거 걷어내고 풀 키우시기 바랍니다. 대신 어떻게 해? 풀로 인해서 수분 경합과 영양 경합을 막기 위해서 이 두둑을 넓게 잡아야죠. 그죠? 1m짜리 딱 하면 돼요. 1m짜리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여기는 영양의 독점이 허약되죠? 근데 풀이 어떤 일을 해주냐? 그늘을 만들어줘요. 이 온난화 때문에 초고온화된 이 상황에서 노지 농사를 온전히 지으시려면 토양의 온도를 25도 내외로 유지시켜줘야 돼요. 토양의 뿌리는요, 묘하게 내가 선호하는 온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농사가 밭은 불볕더위가 되더라도 이 안에 토양이 25도 내외로 유지하게 되면 뿌리는 계속 뻗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가을 농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여름 농사는 지온 관리가 핵심이다. 자, 그럼 이 풀은 어떻게 하느냐? 자, 풀을 갖다가요 밑둥을 치지 말고요. 자, 예측이나 넓은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5cm 윗 정도를 싹 대고서 그냥 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언제? 새벽에. 그럼 3,000평 금박해요. 그리고 옆 밀고 나가면서 옆에 삑사리 나는 풀 신경 쓰지도 마세요. 이렇게 세번 정도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밭농사를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야 지온 관리가 되고 그래야 가을 농사까지 가는 겁니다. 자, 어차피 제초에 뿌려봐야 두번 제초에 뿌려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뿌릴 사이에 양 예측이나를 가지고 세번 치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럼 여기다 비닐이 제초 매트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볕집으로 깔아도 됩니다.
하여간 내가 요즘에 이렇게 끼뜨란 온도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뜨거운 여름에 내 밭에 내 온도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엉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름 농사가 이렇게 안 되는 원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토양 관리입니다, 여러분. 자, 토양 관리가 무엇일까? 이것도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은 무지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자, 토양 관리는 이것이다. 따라하십니다.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야, 농사를 갖다가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냥 이 지상부에 뭐가 자랐어요. 그럼 여기의 면적만큼 거기에 준하는 뿌리의 면적이 넓고 깊게 확산되게 해서 지상부의 대비 비율, 지압의 비율을 1대1 이상으로 끌고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토양 관리에서 이게 깊고 넓게 내리는 게 왜 중요하냐? 작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여기에 뿌리가 넓고 깊게 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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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으면 이 지상부에 가지가 많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농사는 여러분 자 보세요.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뭘 심었어요? 그럼 여기 가지가 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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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뻗어나가는 거야. 가을 손이 낼 때까지. 그러면 여기에 다 열매 달릴 거 아닙니까? 열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을까지 많이 따면 대박.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욕심을 다 갖고 있는데 어디에 집착하냐? 어떤 거름을 넣고 어떤 액피를 넣어주면 이게 될 것인가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50% 정답이라는 거예요. 50%예요. 그런데 이게 넌 기비와 액비가 먹히려면 뭐가 돼야 돼? 이 뿌리도 함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바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여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자, 따라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토양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뿌리를 넓고 깊게 뻗게 하는 게 토양 관리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 식물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물을 지실 때 여러분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뭐 하시죠? 기소부터 파시죠. 기소를 갖다가 1층짜리 기소만 파가지고 1층 올린 다음에 또 2층짜리 기소를 또 팔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사람이 10층짜리를 생각하면서 10층에 필요한 기소를 다 파잖아. 근데 식물도 똑같다는 겁니다. 식물도. 다시 말씀드려서 뿌리가 서서히 뻗으면서 10층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이 뿌리, 이 작물은 모종은 딱 심고 나서 한 마디에서 두 마디로 올라가기 사이에 뿌리를 왕창 뻗어봐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10층 10마디, 20마디를 이미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기술에서 중요한 건 초기 활착에 성공해야 다수하기 와요. 초기 활착에 실패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수하기 불가능해집니다. 야, 여러분, 자담이 얘기하는 아주 흥미로운 말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식물의 마음은 내 마음과 같다. 아니,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완전히. 미치는 거지, 완전히. 너와 나를 하나로 본다는 거야. 내 느낌으로 너를 생각한다는 거지. 왜요? 왜 가능합니까, 그게? 나도 흙이잖아. 내 존재가 뭔데? 흙에서 나온 물과 음식으로 내가 됐잖아. 그래서 난 너의 느낌과 나의 느낌이 같다는 거야. 뭐가 틀려? 쉽게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식물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초기 활착에 성공하는 농사를 해야겠죠? 그럼 초기 활착에 성공하는 농사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식 전에 토양 관리를 열심히 해서 이미 토양이 좋아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1년 농사 기술의 핵심이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걸 말하면 과연 내 토양이 현재 잘 관리되고 있을까? 현 주소를 확인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다 보시고요. 자, 이 보고 쭉 바디나 하우스에서 내 흙을 파봐요. 이렇게 40cm 흙을 빼내고 20cm 아래의 흙을 갖다가 떼어내서 이 흙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흙 속에 저렇게 뿌리가 많이 보이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런 토양이 거의 안 나와요. 의외로 난 여기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딱딱한 흙밖에 안 쪼개집니다. 이게 뭐냐? 내 토양에
내가 몰랐던 딱딱한 뿌리가 뚫을 수 없는 딱딱한 경반층이 생겼다는 거죠. 경반층. 따라하십니다. 경반층. 이 경반층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 보이는 여기는 이게 번성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긴 딱딱한 경반층이 생겨서 여기가 뿌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경반층이 생겼다. 그럼 나는 여기다 아무리 거름 부어버리고 액비를 좋은 거 부어버려도 농사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농사 다수확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반층을 확인하고 경반층이 생겼다 하면 어떻게 이 경반층을 없애려고 전력 투구해라. 자, 그러면 경반층의 원인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밭 위를 굴러다니는 큰 바퀴입니다. 바퀴. 뭐죠? 트랙터. 요즘에 얼마나 커요. 트랙터가 한번 지나가면 덴마크에서 연구한 결과 7m까지 토양이 딱딱하게 굳는다 나와 있어요. 예.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논농사는 그냥 가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근데 밭농사 더 나가서 하우스 농사는 절대 여기다가 트랙터를 들이지 마라. 만약에 트랙터를 들여도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두덕을 끼고서 항상 바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길 비워둬라. 비워둬라.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유럽의 선진국에 수십만 편 유기농 단지는요 트랙터 발자국이 지나다니는 길이 10년 내내 20년 내내 정해져 있다고 그럽니다. GPS로 다 해가지고요. 하여간 지혜를 모아서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트랙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라? 가벼운 관리기, 가벼운 조그만 트랙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로 바꿔라. 그러지 않으면 토양 개작살이다. 완전히. 그리고 앞으로 트랙터에 기름값 넣을 돈도 없다. 100만 원씩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관리기 그리고 평균 작업시간, 작업 면적이 얼마예요? 1시간에 100평, 150평이에요. 땅이 만 평 이하라면 꾸준히 하면 돼. 그냥 예, 뭐가 문제야? 옛날에 트랙터 나오기 전에 그걸 다 했어.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가벼운 기계로 돌아가시라는 걸 권장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넣는 시비가 문제입니다. 시비가. 자, 시비 어떤 문제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검은색 거름을 샀었죠. 예? 자, 뒤를 보시면 거기 계분과 돈분이 70% 내외가 들어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기농에서는 그런 걸 못 쓰게 해요. 왜? 항생제 때문에. 근데 항생제가 뭐가 문제야? 우리나라 축산에서 쓰이는 항생제 사용량이 전 세계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입회 보시면 미국보다 3배가 많은 걸로 나와요. 그럼 항생제가 잔유하고 있는 축분을 계속 넣어서 내 토양에 항생제가 축적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항생제가 뭐예요? 항생제는 쉽게 말하면 무식하게 살균제다 보시면 돼요. 균이 다 돼지는 거야. 균이 돼지면 어떻게 돼요? 토양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네.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농약을 썼는데 지금까지 썼는데 얼마큼 썼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썼습니다.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15배 이상을 씁니다. 뭐 이유는 습한 것도 있어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긴 하지만 많이 썼단 말입니다. 자, 화학비료 사용량이 전 세계 1등이 되겠습니다. 자, 나만 쓴 게 아니고 우리 선배, 우리 어머님, 부모님 다 썼어요. 4, 50년 동안 토양에 계속해서 쌓인 것이 그냥 다 없어지면 참 좋았을련만 문제는 딱딱하게 생겨진 경반층 위에 다 걸려서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 토양에 여기에 꺼냈는데 뿌리가 없다. 그런 토양에 이 단면을 햇볕에 말려보면 원래 토양은 이렇게 푸실푸실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흉측한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기 위로 날아가다 걸린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 붙잡힌 거야. 지금까지 넣었던 항생제,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이거 등등이 토양에 축적되어서 이렇게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걸 다 알고 표현했어. 뭐라? 염류집적이라고. 그 염류집적이 심해서 농사가 안 되는 토양이 다 이런 실상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자, 우리나라에서 관행이다, 친환경이다, 뭐 GAP다 자꾸만 운운하는데 이 토양이 오염된 실상을 보면서 과연 그런 걸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 국가의 농업 미래를 본다면 이걸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결과로 여러분들이 공통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죠. 뭐냐? 활착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래 뿌리는 이렇게 쫙쫙 뻗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정도냐면 예전에 개나 소나 다 했던 게 꽃농사예요.
4, 50년 전에 액비 안 팔았고 미생물 없었고요. 농약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모종 다 자가 육류해가지고 심었어요. 심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밭농사에서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따먹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지요? 지금 어때요? 미생물제 많이 나오고 액비 많이 나오고 농약 많이 나오고 가리키는 새끼 많고 가리키는 책 많고 그죠? 근데 어때요? 노지에서 꽃을 설이 내릴 때까지 따먹는 인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탄저 때문에? 역병 때문에?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꽃의 뿌리가 적어도 1m, 1.5m까지 깊게 뻗었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꽃을 뽑을 수 없어서 조선 낫으로 치면서 가을거지를 했단 말이야. 지금 어때? 한 손에 하나씩이잖아, 이렇게 다. 이렇게. 예? 자, 왜 지금의 농사가 그렇게 힘들까?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뿌리에 활착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드리겠습니다. 꽃이 뿌리입니다. 꽃이 농사가 왜 더럽게 안 될까? 뽑아보시면 8, 90% 다 저래요. 왜 비비 꼬였을까? 상토 밖으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서 상토를 맴도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다 이래. 배추 농사가 왜 지랄같이 안 될까? 다 이래, 다 이래. 해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왜 이럴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바로 이 염류지축의 문제를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해결하려고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농사지면서 반짝거리는 인생은 끝난 겁니다, 이제.